현대인이 그게 너무 많이 막혔어, 혈이. 그리고 말 안 듣고 고집부리는 레고 같은 경우는 주로 견갑골 쪽으로, 이 어깨하고 하도 참으니까 어깨하고 여 견갑골 쪽으로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머리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잠재의식이 저절로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면 그 아기들 중에 반항심 강하고 고집 세고 에너지가 많이 막힌 아기는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심지어 아예 뻣뻣해서 굳어서 안 돌아가는 아기도 있고, 이게 좀 유연하게 돌아가면 그래도 좀 부드러운 거고, 그 에너지가 좀 빠지고 나면 아주 쉽게 돌아갈 거야. 처음에 뻣뻣했던 아기 그렇게 돌아가잖아, 그치? 그래서 요걸 돌려주는 이유가 여기 말 안 듣는 애고는 다 여기 있어요. 절대 해주기 싫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해주는 게 손으로 뭘 해주잖아. 팔로, 그치? 안 들어주고 싶어. 팔로. 근데 이렇게 팔이 막 아프고 그런 아기들은 그런 거야. 그 자기 수족이 말을 안 듣고 자식이 말을 안 듣는 아기들은 여기 다 굳어있고, 자기가 반항심이 센 아기도 굳어있고. 그래서 거기 혀를 그냥 말로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뚫어줄 때는 고집이 요새 현대인들 너무 세서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돌려주면서. 근데 이제 우리 아기들은 그냥 돌리면 공격당한다고 느끼니까 저항하고 안 풀려요, 잘. 그냥 돌리면, 그치? 근데 음악을 듣고 춤추면서 이렇게 하면 아 공격당한다고 못 느끼고 아 춤추는구나 이러니까 이제 힘을 빼고, 힘을 주지. 벌써 공격당한다고 느끼면 잠재의식이. 그러니까 힘을 빼게 돼, 애고가. 그럼 이제 쉽게 이게 꺾으면서 돌아가게 되고, 무릎 꿇리는 이유는 가끔 이제 상대방을 무릎 꿇리거나 내가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어요. 무릎을 딱 꿇고 제가 이렇게 돌리면 뭐가 올라오냐면 피지배자. 내가 지배자 파동으로 딱 하니까 피지배자 올라와. 이때 그 피지배자, 지배당하는 아픈 마음, 약자의 아픔과 절대 약자 하기 싫은 저항감과 고집이 제일 많이 떠요. 그게 꺾어져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돌리면 또 고집이 올라와서 여기가 막 안 꺾이고 비참함이 올라오고 그렇고. 지배, 피지배자 인정하는 아기 중에 지배를 못하는 아기 있어요. 자신감이 너무 없고 너무 약자라고만 여긴 아기는 혜란마가 꿇고 나를 이렇게 돌리게 해주면 지배하는 것도 재미있구나,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몸으로다가 하는 거죠. 딱히 춤추는 게 아니에요. 치유예요. 춤추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를 막 돌리거나 막 이렇게 동작이 나오는데, 그게 거기 혀를 뚫어주려고 그런다는 걸 알았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잖아요. 그 사람마다 똑같은 동작이 다르잖아. 그 부분에 근육을 쓰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 그걸 써서 뚫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나 같은 경우도 여기 춤출 때 그 동작이 나올 때는 그 부분이 막혀서 거기 기어를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춤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춤춰보니까 원래 춤이란 거는 치유구나. 치유하려고 생긴 거구나. 그게 뭐 어떤 요새는 동작을 꾸며서 아름답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식적으로 꾸밈이 꾸며서 하는 게 춤이 아니고, 원래 기원은 어디가 아플 때 거기를 혀를 뚫고 이제 풀어서 치유하려고 나오는 거구나. 요가처럼 또는 이제 뭐 아프리카의 그런 춤이라든가 뭔가 자유롭게 추는 모든 춤들이 춤의 기원이 아마 치유부터 시작되고, 요새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도 아마 그 색채 테라피예요. 그 에너지를 먹으니까 혜란마가 모든 종류의 색깔을 다 쓰는 이유가 있어. 그걸 다 몸이 필요한데 그거를 일정 부분만 먹으니까 먹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게 예술은 다 치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정한 예술은 치유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예술이지, 그렇지 치유력이 없을 땐 예술이 아니고, 시력이 나오려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죠. 보통. 그래서 지금 요새는 이제 그걸 가리키는 중인데, 춤도 그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가치유를 잘하는 아기들은 벌써 내가 돌려주면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치유를 해. 몸이 알고. 고집이 센 아기들은 내가 돌려도 안 돌리지. 꺾지 않고. 그게 미움인 거예요. 자기도 공격하고 남을 갖다 힘들게 이렇게 치유해주려는데도 말을 안 듣고. 근데 고집이 셀 때는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혜란마랑 자꾸 춤추고 하면 혈이 뚫리면서 점점 치유가 되고, 나중에 이제 스스로도 할 수 있게 자가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